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보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지난 연휴 전에 목요일에 급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가 약간은 줄어드네요. 코스피가 2% 넘게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1.7% 정도 상승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함께 동반 매수를 해주고 있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은 다시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나 종목이 올라갈 때 차익 실현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자, 주말 사이, 연휴 사이에 미국에서 보양책도 통과가 됐고 국채 금리도 조금 안정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됐죠.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개별적으로 봤을 때도 뭐 현대차 아이오닉의 판매가 엄청나게 좋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현대차 관련, 아이오닉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이제 완전 3월의 시작입니다. 또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도 바뀌었고 새로운 달 3월의 시작은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우리가 좀 날씨가 따뜻할 때 함께 주식 계좌도 뜨끈해질 수 있을지 여러분들 전략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서도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한 종목 상담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하시는 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여러분들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이 얽힌 사연을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상담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도 필요하실 텐데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 노란통 메신저에서 보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죠? QR코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QR코드로 이 QR코드 인증을 해주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사용하는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고수 아니면 적중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여러분들에게 1대1 대화를 신청한다거나 채팅방을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칭하는 전문가들 현혹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순서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즐겁게 방송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연휴 잘 쉬고 와서 일단은 오늘 시장이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이번 주 내내, 뭐 3월 내내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 일단 시장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에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거의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뭐 추세가 조금 달라진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지수 전체적으로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제 보는 것보다는 이제 금리 자체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반락이 나온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저도 이제 미국 증시를 이제 지켜볼 때 이제 저녁에 나왔던 미국 제조업 PMI 지수가 좋게 나와가지고 사실 좀 불안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금리가 올라갔던 흐름들이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어제 제조 PMI 지수가 좋게 나오는 것이 사실 좀 불안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금리가 오히려 이제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에 있었을 때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이제 금리가 너무 급등한 거에 대해서 반락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반등했다. 이렇게 좀 평가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수 자체적으로 뭐 기술적인 반등인 부분들도 있겠으나 지금 금리의 기술적인 반락도 좀 있을 거고요. 네. 지금 화면에 이제 금리 흐름도 좀 열어놨는데 금리 자체가 지금 여기 파란색이 우리가 보는 장기 금리인데요. 앞에 이제 코로나 전 상황 코로나 전에 비교하면은 코로나 전에 전저점인 기술적인 가격이 1.5%거든요. 지금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1.51까지 찍고 즉 이제 1.41까지 다시 이제 반락이 나온 건데 아마 이 정도에서 이제 1.2 정도까지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3월 달에 계속 좀 대세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겠으나 1.2 이후에 또 재차 반등이 좀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또 월 말쯤에는 또 2월 말 같은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우려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요. 일단은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전장은 대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코스피도 되게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고 다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빨간불이지만은 지금 뭐 순위 상승 좀 순위에서 뭐 상승 순위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막 몇 가지 종목들 세네 종목들 상한가 가는 종목들 제외하고는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10%대 원래 보통 이런 상승 순위 보면은 보통 위에 20%대로 꽉 차 있고 이제 이렇게 좀 보이는데 오늘 대부분 보면은 10% 내외로 좀 움직이는 것도 보면은 그냥 대형주들 위주로 조금씩 좀 버텨주는 정도에서 빨간불이 유지되고 있으나 오히려 지금 대형주들이 아침 시가에 비해서 조금 빠지면서 이제 개별주들이 지금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오전장에는 대세적으로 상승하겠지만 오후장에는 좀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라줘야 시장이 전반적으로도 좋을 겁니다. 일단 아이오닉 관련된 뉴스는 긍정적으로 보고 이제 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은 뭐 저희가 뭐 연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에는 계속 봐야 할 업종이니까 끊임없이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단은 오전장에는 기술적으로든 뭐 반발적으로든 뭐 반등이 나왔고 대세적으로 올라왔지만은 오후장에는 조금 선별될 가능성이 높고 또 중국 오늘 또 중국 증시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이 이후로는 대형주들에서 조금 아침 시가에 비해서 빠진 종목도 좀 많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총 상위주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뭐 5% 넘게 막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2%대로 상승세가 약간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은 상승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좋네요. 8% 넘게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장 보고 계세요? 최근 장이 이제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급등락이 심하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되게 힘드시고 좀 지쳐가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주식도 네. 이제 재미없고 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저희 이제 속된 표현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김상현 전문가 표현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코드 장세라고 하고 그건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화요일 자리 이 자리가 이제 전에 이제 밀리면 안 되는 그 구간 2950선을 지켜주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 구간에서 일단은 다시 한번 바코드 모양 그려주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구간은 지지해주고 있다. 여기서 추세를 돌릴지는 오히려 아직은 이제 확정 지을 수는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하방 정도 좀 잡아주는 정도라고 확인을 하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950에서 3250까지 위아래만 잡아놓으시고 나머지는 개별주 매매를 하시고 현재 인버스도 조금은 들고 계셔야 돼요. 현재 구간에서도 만약에 이제 밑에서 잡으셔가지고 손실권이 더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10%에서 20% 정도 하방은 대비를 해놓으시고 나머지 한 80%, 90%를 주식으로 가져가세요. 현금은 물론 10%, 20%를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소한.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현금을 못 들고 계시는 게 현실이에요. 네. 그렇다면 적어도 아래도 좀 대비를 하시고 위에도 좀 대비를 하시면서 현재 구간은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세요. 왜냐하면은 지나고 나면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조금만 올라가면 더 가겠지 하고 사버리고 조금 빠지면은 여기서 중락으로 이제 파는 경우들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 상하단 잡아놓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양배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개별주를 돌려가시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일단 다행히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제 추세가 조금씩 강해지기보다는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 일단 하락은 잡아줬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개별주 매매는 가능하시되 하방 정도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구간이고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 심할 때 변동성을 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완전 역배팅으로 이제 손실이 두 배로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샀다가 빠지면 더 빠지나 보다 손절하고 또 올라가면 또 타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할 때 변동성을 타워가는 거는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매매가 아니고 선수들의 영역이고, 개인들은 오히려 변동성이 심할 때는 정중동이라고 하죠. 오히려 움직임이 많을 때 자기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짰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묵직하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 게 시장이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빠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똔똔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심리가 그만큼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똔똔이 되려면은 결국 말하면은 좋은 포트폴리오를 끝까지 끌고 하신 분들은 똔똔이 됐겠지만, 어떻게 좀 수익을 내보겠다, 손실 만회해보겠다 하시다면은 결국 손실폭만 커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어쨌든 오늘 중요한 자리에서 양봉이 나와주는 이상 일단 멈춤, 현재 포트폴리오를 잘 유지하고 오히려 헷지랑 주식 비중을 유지해놓은 상태에서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비중 상에서는 돌려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날아가는 종목들을 따라가시는 매매는 지금 하긴 좀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장 초반보다 지금 좀 밀린 상태거든요. 장 초반에 오늘 뭐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잡으시려다가 지금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움직임을 오히려 늦춰야 될 때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용재 전문가의 의견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현재 시장 일단은 하락을 멈췄고 일단 지지를 해주는 시장의 양상으로 보자,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과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이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릴 거고요. 아니면 이 기회에 좀 나도 매수하고 싶다, 외국인 기관도 사는데 나도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은 종목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왜 사고 싶은지 그런 자세한 이유를 확인해야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체크해보고 매수해도 괜찮을지, 살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가격에 사야 할지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매수하고 나서 문자 보내주시지 마시고요. 매수하기 전에 함께 좀 상담을 받으시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릴 테니까요.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선 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고요. 자,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응원 댓글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기에 유튜브 댓글로 가끔 종목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튜브 댓글 말고 저희는 문자로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신청을 해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저희가 항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일단 첫 번째는 스마트폰 지금 꺼내셔서 여기 보이는 QR코드를 바로 인증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노란톡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QR코드 여기 체크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로 인증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한다거나 1대1로 대화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저희는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는 시청자분들 아니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과만 함께 오픈 채팅방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들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픽해 오셨을지 고수의 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 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시 11분에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고수의 픽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고수의 픽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을 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해주시면 이데일리 TV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 클릭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네 가지 카테고리 나오죠.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면 그날그날 저희가 살펴봐야 할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오늘은 4개만 올라와 있네요. 4개의 종목 가운데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보내주시고요.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아니면 연휴 동안, 이 3.1절 연휴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뭐 하면서 재밌게 보내셨는지 그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많은 문자, 재밌는 문자 보내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해서 보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고수의 픽 바로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1번입니다. 1번 보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보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인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힌트를 먼저 김상현 전문가께서 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종목은 지난주에도 네.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이 코스피 쪽의 종목이고요. 가격은 이제 2만 원대에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보로 시작하는 종목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도 요즘에 좀 사실 많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했던 업종이 그 제약바이오 테마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실 이렇게 앞으로 관심 있는 분 두고 보실 때에도 이따 꼭 가격 전략 보고 하시는 것을 좀 당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이제 관련된 뭐 재료나 뭐 테마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뭐 하반기에 이제 뭐 바이젠세라고 해가지고 이제 IPO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상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뭐 이제 상장이 그쵸. 좀 되면서 이제 SK 뭐 관련 종목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이제 뭐 요즘에 제약바이오들이 앞으로 좀 상장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대기가 좀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종목들이 하나 두 개씩 성공이 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새로 신규 상장한 IPO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관심들이 좀 차례대로 돌기 또 작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올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씩 두고 지켜볼 만한 종목 중에 좀 하나이고요. 지금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고 보기 좋아서 일단 오늘 보러 시작하는 이 제약바이오 종목 일단 테마주는 신규 상장 뭐 IPO 관련 테마도 있다라고 저장을 해두시면서 일단 올해 뭐 하반기까지 재료가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는 1번 보 땡땡땡이었습니다. 보 땡땡땡 힌트를 조금 더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뭐 출제한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 종목의 이름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실 것 같습니다. 힌트를 이영재 전문가께서 좀 더 주실까요? 일단 뭐 하는 일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디테일을 말씀드리면은 의약품을 제조나 판매 그리고 원료 의약품 및 의약 부회품을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특히 이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국도 있습니다. 이런 같은 이름의 약국도 유명한 약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요즘 이제 그 라디오에서 광고를 좀 안 하더라고. 옛날에는 이제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항상 이 약국 광고를 많이 했는데 그것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약국도 유명한 약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약품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용각산과 겔포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용각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쓰시죠. 그리고 최근에 그 코로나가 저희가 이제 심해지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답답하거나 입이 텁텁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용각산을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탕 같은 걸 많이 먹는데 사탕 먹고 살찌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쓰시는 이제 용각산 같은 것도 만드는 네.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름 힌트를 뭐 크게 뭐 드릴 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종목일 테니까 가운데 두 글자를 힌트만 드릴게요. 가운데 두 글자를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발음이 뭐 리을이나 니은이나 이런 걸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두 글자 보시면 제 이름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제 이름은 이제 북한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종목이고 오늘은 이제 종목 이름보다 이제 새로 또 3월 장이 열렸으니까 여러분들 종목들도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서워서 내던지고 나니까 또 시장이 올라가니까 근데 또 사고 싶은 종목도 있을 텐데 그런 종목들을 미리 이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오늘 사연과 함께 선착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신 게 선착순이 아니니까 사연과 또 이번 지난주 이제 연휴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내서 같이 이제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연이 좋은 분들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종목을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니까 많이들 정답 맞췄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이 오늘 고수의 픽이었습니다. 보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 라디오 광고에서도 이 이름과 비슷한 약국 이 광고가 많이 아마 라디오에서 들으셨을 것이고, 이 가운데 두 글자가 또 이영재 전문가의 성함 이름과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힌트도 드렸으니까 뭐 이 정도면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아니면 지난주 엄청 힘들었던 시장이었지만 그중에서도 나는 수익을 봤다. 수익 인증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연휴 기간 동안 강원도 쪽에는 뭐 눈이 많이 왔다 뭐 그러던데 고립되시는 분들도 있다 하는데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진짜 지금 눈이 얼마나 왔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보내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5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수의 픽 1차 힌트는 여기까지 드릴게요.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상담하고 있는 중에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아직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하시는 것 잠시만 들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벌써 문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자를 보내주셔서 자세한 사연을 들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종목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문자 보내주셔서 고민 해결하시고 3월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꼭 해결책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은 이영재 전문가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5644번님께서 주신 문자부터 볼까요? 진양제약을 매수하셨다고 하네요. 진양제약을 7,400원에 비중은 20% 매수를 했는데 자, 이거 원금 회수 가능할까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좀 이제 안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오히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래요.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좀 하락폭이 많이 나온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가 이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접종이 시작된 게 대부분 이제 우리가 뭐 K바이오, 뭐 K백신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수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들이 좀 빠지면서 빠진 부분들이 있다. 특히 진양제약 같은 경우도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반등을 해줬던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 관련됐던 뉴스가 있어서 스테로이드 관련 종목으로 진양제약이 급등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급등 이후에 하락 추세를 그리다가 사실 6,100원 정도 바닥권 6원에서는 손절을 한번 잘라주셨어야 돼요. 근데 이제 손절하기 좀 애매하고 또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려볼 수 있고 또 실제로 만약에 6원에서 더 빨랐더라도 한두 달 후에 보면은 내가 판 가격보다 올라간 가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제 고생하는 거더라도 좀 장기로 가져가겠다 생각하시면은 현 구간까지 좀 가져가 보셨던 게 오히려 반등의 이제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진 만큼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5,400원 손절가 잡으시고 5,400원이 깨지지 않으면은 단기 반등은 가능하시거든요. 이게 단기 반등이 가능하면은 6,000원 딱 말씀드렸던 손절가 6,100원이 200원대에서 한번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6,100원에서 200원대를 돌파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도 올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5,400원 손절가 잡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손절을 해야 될 때 손절을 못하고 만약에 지금 조금 더 보다가 5,400원이 깨진다라고 하면 손절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손절가 예를 들어서 21선에서 손절하려다가 급하게 내려서 61선에 손절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들은 왕왕 있는데 계속 이제 시간을 드리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원금 회수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드는데 이 종목들도 이제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바로 반등을 하면 좋겠지만 옆으로 누워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서 원금 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좌 전체가 원금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진양제약 첫 번째 상담부터 좀 해드렸습니다. 손절 라인을 체크를 해드렸고 다른 분들께도 전체적으로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노하우를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김사연 전문가 상담하겠습니다. 이번에 8564번님이 주신 문자인데 이번에도 역시 제약바이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가 15만 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역시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일단 사실 손절하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종목도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이 좋아질지 아직
그냥 좀 횡보가 좀 이어질지 뭐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기는 한데 일단 뭐 셀트리온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 자체가 좋아지면은 뭐 당연하게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손가락 안에 뽑을 수 있는 종목 중에 이제 하나여서 일단은 뭐 쉽게 버리기가 또 쉽지 않을 거예요. 전체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지금 또 손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손절 타이밍은 한번 지나갔고. 그래도 그 다음 손절 타이밍이 아직 남아있는 그 중간에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보라색 뭐 장기 이평선을 뭐 훼손했다. 그래서 뭐 손절한다라고 하면은 손절에 대한 명분이 있지만은 지금은 그냥 많이 빠져서 그냥 잘라야겠다라는 것 이외에는 뭐 딱히 손절에 대한 명분이 없어요. 이제 손절에 대한 명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혹시나 매도를 한다라고 해도 내가 지금 매도하고자 하는 게 너무 많이 빠져서 힘든 거라면은 차를 좀 지켜보시고요. 내가 지금 다른 거 살 게 있어가지고 막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조금씩이라도 옮겨도 괜찮은데요. 아무리 후재여도 좀 반등 나온 14만 원까지는 그래도 지금 당장 보이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네. 14만 원 정도에서 잠깐 뭐 비중 줄여두고 지켜보시는 방법도 있어서 지금 당장 손절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차라리 120일선 이탈하는 11만 5천 원 정도 완전히 이탈해버리거나 아니면 좀 반등 나오는 양봉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해법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기보다는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좀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영재 전문가 3260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3260번님이 오스코텍을 매수가 36,500원이고 비중은 10%라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오스코텍 36,500원 10% 지금 가격대 생각하시면은 수익권이실 테니까 최근에 많이 내려온 종목들 제약바이오들이 오히려 지금 조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도 왔다고 이제 제가 서선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던지기 힘든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좋은 가격이 한 10% 정도 비중이면은 들어가 보신 만한 가격대였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보시는 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매수하신 가격도 사실 좋아요. 왜냐하면은 35,000원 때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번 이제 뚫어줘야 될 자리를 뚫어주면은 전고점을 이제 막혀있던 자리를 한번 뚫어주면 이 자리가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해준다. 이게 이제 선 그어놓는 데인데 그 자리대가 이번에 한번 지지됐던 자리대이기 때문에 네. 현 구간에서 강한 지지대라고 보셔도 되고 여기서 반등을 주면은 일단은 한 4만 원대 장기 입평대 가격대 한 4만 원대 중반까지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4만 5천 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그때쯤 돼서 만약에 4만 5천 원 목표가 오면은 일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를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강한 이제 슈팅이 나오면은 전체 비중 지금 10%니까 비중이 많지도 않으니까 가져가 보시는 방법이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보유 말씀드리고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점이 깨지면 안 되겠죠. 33,000 손절가를 잡으시고 대응하시는데 전에 이제 뚫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강한 저항대일 거예요. 그래서 33,000원을 깨는 경우가 이제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시장이 만약에 밀리면 같이 동반해서 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절가 33,000원 그리고 반등 시 45,000원까지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스코텍에 대한 해법 자세하게 이영지 전문가께서 알려주셨고요. 자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현 전문가와 7406번님 문자입니다. 동국 SNC를 매수하셨는데 매수가가 1,200원이고 비중이 20%입니다. 아, 이거 손실이 큰데 손절을 해야 되나요?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요즘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동국 SNC가 지난번에 이제 2월 첫 주에 이제 그 대통령님의 그 풍력 발전 관련 뭐 투자 협약식 이제 이런 뉴스 나오면서 이제 올라왔을 때 사실 이때 좀 추세를 타주고 반등이 나왔었어야 지금 네. 이제 7406번님도 조금은 웃을 수 있는 날이 좀 왔었을 텐데 이제 오히려 그때 이후로 장기 이평선도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고 역배열을 정배로 돌리지도 못하고 지속적으로 좀 역배열 상태 좀 지속이 좀 되고 있어요. 사실상 이런 상태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해가지고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손실을 앞으로 조금씩 채워나가는 방법을 택할 건지 아니면은 뭐 지금 이 상태에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는 힘든 국면까지는 들어왔지만은 일단 두고서는 나머지 비중으로 수익을 내면서 그 돈으로 조금씩 매도를 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사실 동국 SNC가 매수가가 저렇게 높지만 않으면은 사실 지금이라도 손절을 좀 하는 것이 맞고 반등 나와서 기술적 반등 나와봤자 한 6,5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매도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매수가를 보고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매수가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는 사실 이 종목을 이 종목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했을 때 10% 20%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금 비중 20%니까 나머지 80%에서 100만 원 벌었으면은 동국 SNC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 치는 손절을 해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좀 현금화를 시키면서 현금은 많아지고 종목에 대한 마이너스 좀 줄여가고 이제 이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플러스 매도만 하지 마시고 플러스 매도하실 때는 마이너스도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 같이 매도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국 SNC에 대한 해법까지 김상현 전문가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네 분 정도 저희가 상담해드렸는데 상담 중에 고수에픽 2차 힌트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출제해드렸던, 알려드렸던 종목 고수에픽 보땡땡땡, 보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자, 힌트를 조금 더 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문자 보내주셔야 당첨된다 알려주시죠.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제일 좋은 게 설문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문조사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요즘 시장이 어떻게 수익이 많이 난다, 안 난다, 어렵다, 쉽다 이런 것들도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이렇게 지금 마음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런 것들도 좀 판단을 하고 또 방송에서도 소개시켜드리니까 그런 것들 그런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 일단 종목 이름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글자만 알면은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뒤에 있는 두 글자에 써 있으니까요. 그쵸. 앞에 있는 두 글자만 이제 그 말씀드리면은 이 보자는 드렸는데 앞에 있는 두 글자가 도시의 이름도 있습니다. 이 도시에 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머드 축제를 하는 그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네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머드 축제를 하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테고 아마 작년에는 이제 그런 이제 머드 축제나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됐을 겁니다. 올해는 이제 그런 축제들이 열려가지고 모두들 이제 그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두 번째 글자 앞에 글자를 드렸으니까 두 번째 글자 하나만 맞추시면 이제 사실 오늘 종목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글자는 이거를 이 한 글자를 쓰면은 귀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귀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부른다.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그 귀신 나온 드라마들 본 거나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도 시리즈별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소환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애니메이션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런 데는 빙의해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한 글자의 단어를 딱 넣어주시면 오늘 네 글자의 종목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어떻게 여러분들 멘탈을 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설문조사 겸 여러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종목을 많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특히 어려운 분들 있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좀 종목을 많이 보내드릴게요. 많이 참여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희가 퀴즈를 드렸습니다. 보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 종목이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의 명확한 명칭 보내주시고요. 재밌는 사연 아까 말씀드렸죠. 이영지 전문가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을 보내주신다거나 아니면 연휴 때 뭐하고 재밌게 지냈다든가 아니면 강원도에 계신 분들이나 혹시 눈 때문에 강원도에 고립되신 분들이나 힘드신 분들은 그 상황도 저희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으로 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김상현 전문가 상담으로 바로 이어갈 텐데 이번에는 탑 엔지니어링 사신 시청자분입니다. 5900번님인데 1650원에 비중이 10%라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목표가도 얼마나 설정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사실 지금은 추가 매수가 아니고 손절을 생각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한 9,000원까지 빠졌다, 8,500원 정도까지 빠졌다 싶으면은 조금 더 시간 좀 보고 안정되는 거 보고 나서 추매를 한다면 모를까 지금 여기서 추매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전저점을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는 원래 좀 낙폭이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전에 전저점 이탈하자마자 손절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전저점 이탈하자마자 추매를 하게 되면 보통 확률이 좀 낮습니다. 오히려 전전저점이더라도 거의 좀 안정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수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실적 관련된 뉴스도 좀 나오긴 했지만은 이 재무 상황이 이 기업을 뭐 크게 막 우상향으로 돌릴 만큼 좋은 실적은 아니거든요. 뭐 안 좋진 않습니다. 양호한 편이긴 한데 딱 양호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실적으로 뭐 돌릴 만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 디스플레이나 이제 이런 쪽 뭐 반도체 장비 쪽에서 조금 좋은 뉴스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번처럼 지난 뭐 12월 16일이나 뭐 1월 7일처럼 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현재 자리에서는 그런 반등이 나와도 그 흐름이 매수가까지 오기 힘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 아니고 차라리 지금 비중을 조금 줄여두셨다가요, 나중에 9,000원 초반대에 오히려 그때쯤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탑 엔지니어링에 대한 해법 알려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뭐 추가적인 의견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용재 전문가와 0058번님 주신 문자인데, 혜성 DS입니다. 혜성 DS를 매수가 34,930원이고 비중은 5%라고 하셨습니다. 금요일에 코스피 하락 때문에, 목요일이겠죠. 목요일에 코스피 하락 때문에 연휴 3일 동안 무서워서 포트폴리오를 보지도 못하고 오늘 열었다고 하시네요. 이러면서 이 혜성 DS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차라리 연휴 때 포트폴리오 안 여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제일 좋은 거는 한 번쯤 이제 연휴에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앞으로 다음 주 시장이 열리면 어떻게 이제 내가 대응책을 세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지만은,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시장에 내 종목을 산 이상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장을 움직일 수가 없는 이상은 시장이 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빠졌을 때, 올라갔을 때, 보합일 때, 내 종목이 어느 정도 움직였을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스토리를 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손절가 목표가 매수 기간, 보유 기간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그런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지수가 좀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저희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이기도 하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 구간에서 혜성 DS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만약에 전저점 인근을 잡아주면 추가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2,000원대 구간에서 32,500원 정도 구간에서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자리만 만약에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최소한 전고점 인근 한 4만원대 인근까지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보유를 하시되 손절가 한 32,000원 잡으시고 반등 시에는 1차 목표가를 한 4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한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현 구간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혜성 DS는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을 할 텐데, 자, 0850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0850번님이 SNS택을 매수하셨는데 41,000원의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이거 계속 내려가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반도체 관련주인데도 상승을 못하네요. 얘만 왜 이러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41,000원에 매수하셨답니다. 네, 일단은 뭐 작년 이맘때쯤에는 15,000원이었네요.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15,000원짜리가 이제 한 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중간에 이제 빠지고 다시 반등 나왔는데 45,000원 정도. 그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하락이 나오는 이제 이런 단계인데요. 일단은 뭐 업종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에다가 특히나 이제 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요. 이 반도체 종목들을 접근을 하실 때 좀 그 처음에 마인드가 좀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를 이 반도체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뭐 도로 반도체지 이런 마인드로 조금씩 묵혀두면서 조금씩 매수를 좀 채워가는,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해가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거거나, 아니면은 반도체 중에 좀 테마를 받는 반도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자율주행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잠깐 요 지금처럼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저는 좀 목적이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테마성이 좀 있는데 SNS택은요 뭐 사실 테마성이라기보다는
이 앞으로 이 우리나라에서 이 삼성전자라든지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파운드리 이런 것 좀 확장이 좀 될 때 전반적으로 좀 사이클적인 면을 기대해야 되는 흐름이다라는 걸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특정 종목처럼 뭐 급등했다가 조금 흘렀다가 급등했다가 좀 기다렸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씩 계속 올라오다가 또 잠깐 쉬고 조금씩 계속 올라 잠깐 쉬고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접근을 하실 때 한 번에 뭐 매수가 4만 원 비중 30%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고 비중 뭐 3%씩 10번을 사는 게 더 알맞는 접근법이다라는 거 한 번 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당장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는 있기는 합니다. 뭐 지금 당장 뭐 매수가까지 못 올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되 근데 다만 지금은 매수가보다는 3만 원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염려치 마시고요. 일단 비중은 지금 좀 걱정이 되시면은 조금 줄여두셨다가 나중에 3만 원대 좀 다시 사는 방법도 괜찮으시니까요. 조금씩이라도 비중은 좀 조절을 해가면서 보시고요. 반등 나오면은 매수가 이상에서 매수가 이상 올라오게 되면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까지 진짜로 오게 되면은. 그래서 매수가 오게 되면은 당장 다 던지지 마시고, 매수가까지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조금 더 갈 수 있으니까 5만원까지도 볼 수 있다는 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NS텍에 대한 전략을 알려드렸고, 반도체 관련 종목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도 김사연 전문가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영재 전문가와 5198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핸즈 코퍼레이션을 매수하셨다는데 사는 종목마다 족족 손해가 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핸즈 코퍼레이션 상담 꼭 부탁드린다고 8,900원에 비중을 100% 담으셨네요. 이것만 아마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예. 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해가 심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몇 개를 샀는데 손해가 심하게 나으니까 남은 돈을 비중을 몰아가지고 승부를 자꾸 보는 거예요. 승부를 봤는데 또 몰리고 승부를 봤는데 또 몰리고 이런 경우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특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이제 뜬다 하는 종목들 좀 계속 사시는 거예요. 보시면 계속 저희가 1년 내내 일괄적으로 말씀드린 게 전고점 인근에서는 차익 실현하고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돌파해 확인하세요 할 때 계속 그 매수만 하시는 거예요. 보통 100% 물량으로. 그런 다음에 빠지고 나면 지금은 오히려 사실 사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되면 이제 겁도 나고 또 옆으로 빠진 다음에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옆으로 누우면 이제 지루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이 급등한 종목들이 눈에 보여요. 그럼 또 팔고 또 그 종목들 와서 또 물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핸즈 코퍼레이션 현 구간에서 보유하시고 반등 주면은 그래도 한 7,000원대 중반까지도 올 수 있는 구간이고 조금 이제 롱텀으로 보면 매수가까지도 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제 최근에 테슬라의 이제 휠 국내 최초로 휠 공급에 대한 기대감,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뉴스가 나와 강하게 상승했는데 어쨌든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가져가시면 제 생각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지금 이분은 종목이 문제가 내 심리가 문제예요. 만약에 다른 종목이 보여서 혹은 이 종목이 지겨워져서 팔면은 매매는 쉬세요. 이 상태에서 매매라면 돈 그냥 주식시장 갖다 버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멘탈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변동성도 심하고 뭐 바코드 장세가 될 거니까 빠르게 쫓아가시기보다는 차라리 멈춰라라고 말씀드렸을 때 더 빠르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 일단 보유하시고 목표가 좀 롱텀으로 가져가셔라. 롱텀으로 가져가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도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핸즈 코퍼레이션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린 내용은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상담은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 이제는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 종목이었는데요. 정답을 공개해 주실까요? 오늘 종목은 보령제약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다 아실 만한 종목이고. 그쵸. 일단 가격 전략도 좀 드리면 매수가 항상 저희 시초가 잡아오죠. 21,600원, 목표가 24,500원, 손절가 19,500원 잡으시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두 달 정도 바닥권 잡고 다시 터닝을 돌리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짧게 잡아도 한 요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또 견조하게 한 19,000원대에서는 잡아줬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현 구간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 오늘 종목은 보령제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은 보령제약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고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유튜브에도 댓글로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그러면 문자 보내주신 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은 08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보겠습니다.
자, 08 영업원님께서 최근에 매수하고 흘러갔더니 투자했던 것과 뭔가 소름이 돋는다라고 하시는데 참말로 희한하네요. 1월 11일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고 신한지주랑 보령제약을 매수했는데 지금은 손실을 보고 계시고요. 그때 당시에 또 뭘 갖고 있었다. 하여튼 그때 당시 언급됐던 종목들을 샀는데 이제 와서야 매수권인가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도 신한지주가 나왔고 오늘 또 보령제약인데 뭔가 한 타이밍 좀 빠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거 아쉽네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 뉴스가 나오고 할 때 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령제약도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때 한번 들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뉴스는 이미 철진한 뉴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매매를 그렇죠. 하시고 오히려 철진한 뉴스가 나중에 실적으로 될 때는 한번 오히려 눌림목을 주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눌림목을 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투자 전략 포인트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7751번님께서 주신 문자 좀 아래에 있는데 종로 5가 보령약국, 도매상으로 유명했던 곳이죠. 요즘은 할인되는 품목이 없어서 이용은 안 하지만 할머니 심부름으로 많이 갔었어요. 보령제약과 관계가 없겠지만요. 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보령약국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이군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다라는 걸 저희와 비슷하시지 않을까 아니면 저희보다 조금 선배님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라디오에 이 광고가 진짜 많이 나왔죠. 라디오에도 할머니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런 동네 약국이나 큰 약국들로 가면은 이제 손자가 같이 가면은 그쵸. 이제 바카스를 그렇게 줬습니다. 그쵸. 저도 이제 바카스를 얻어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쵸. 그때는 맛있다고 그게... 줬는데 사실 한 대여섯 살짜리한테 자꾸 각성제 그 카페인 그쵸. 들어있는 바카스를 이런 게 들어있는데 그럼요. 막. 그거를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살찐 게 아닌가. 어린 아이들한테 바카스는 함부로 먹이면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이 바카스의 후유증이다. 아, 그렇다. 그렇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상 전문가는 아마 안 먹어봤을 거예요. 저도 먹었습니다. 약국 가면 주던데. 그래요? 네. 사람마다 다른가?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그 아래에 있는 5896번님이 주신 문자인데 5896번님 여기 있습니다. 보령제약 연휴 동안 가슴 저리고 지냈습니다. 또 빠지면 어쩌나 하고 근데 다행히도 조금 만회를 하고 있어요. 마음 한켠에 내려놓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새업은 좋은 시간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좀 가슴을 졸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급락하면서 마감을 해가지고. 이번 장세 분명히 이제 중요한 장세라고 말씀드렸고 화요일 자리가 중요한 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때 금요일 라이브 방송할 때 저희가 사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분명히 반등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라이브 방송을 좀 보셨으면은 이제 조금 더 안정을 찾지 않으셨을까. 여러분들 심리가 흔들리면은 매매가 다 망가집니다. 아까 그쵸. 이제 고점에서 계속 100%씩 사시는 그런 이제 매매를 보여도 드렸는데 여러분들 심리가 먼저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무료 강의는 하시죠? 아, 예, 그럼. 네,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하시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해서 재밌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고수의 101주일 연권 선물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저희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드릴 수도 있어요. 이 전화를 꼭 받으셔야 선물 챙기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또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봤고 고수의 픽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